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팜스토리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, 세 번째는 코오롱 플라스틱, 마지막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. 다양한 종류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업종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섹터로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첫 번째로는 팜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팜스토리는 최근 박스권 장세, 박스권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양돈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양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더해지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주면서 곡물 가격까지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른 좀 수혜로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팝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았고 올해 1분기 역시 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4월달부터 좀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인데 양돈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1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강한 상승세가 한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8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강한 매집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박스권 상단인 2,500원 선을 좀 터치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뭐 일반 조명에 들어간 LED라든가 IT, 자동차, 뭐 UV 등 다양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저가형 중국 LED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가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XR 기기에서도 마이크로 LED 사용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는 바닥권에서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속성을 좀 갖고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5월 19일 날 좀 윗꼬리가 좀 강하게 있긴 합니다만 좀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그 자리도 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중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서울반도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